압구정이라는 시를 한번 배워보시죠. 학봉 김성일 선생의 시예요. 한자를 한번 읽어보시죠. 가벼울 경, 가벼울 경, 그늘 음, 그늘은 맑을 담, 맑을 담, 넓을 탕, 거둘 수, 거둘 수, 거둘 수, 거둘 수, 쇠잔할 잔, 쇠잔할 잔, 쇠잔할 잔, 쇠잔할 잔, 빛을 줘, 빛을 줘, 빛을 줘, 빛을 줘, 열십, 열십, 거리리. 거리리, 이게 십리, 백리 할때 리자니까요. 원래는 마을 리자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평평할 평, 평평할 평, 호수호, 호수호, 돛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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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영, 그림자영, 작을미, 작을미, 한가한, 한가한, 앉을좌, 앉을좌, 붓을옥, 붓을옥, 누대대, 누대대, 깃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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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 일사, 적을소, 적을소, 한일, 한일, 물강, 물강, 갈매기구, 갈매기구, 백로로, 백로로, 가까울 근, 가까울 근, 사람인, 사람인, 날피. 날피, 네, 한번 읽어보시죠. 경음 담 탕, 경음 담탕, 수 잔조하고, 수 잔조하고, 심리 평호, 심리 평호, 범영미라. 범영이라 한좌옥대 한좌옥대 기사소하니 기사소하니 일강구로 일강구로 근인비를 근인비를 네,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 뒤에 있는 세 글자를 먼저 해석해 보세요. 수, 잔, 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잔, 조 잔조. 하면 뭐예요? 잔 자는, 이게, 쇠잔할 잔 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다 끝나갈 무렵 그런 뜻이에요. 조 자는 빛을 조 자니까 뭐예요? 사실은 햇빛이, 해가 넘어갈 때쯤 돼갖고 햇빛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상태지요. 거기 밑에 해석한 것처럼, 저녁 때의 빛이니까 석양빛이라고 할수 있지요. 석양빛을 수. 수는 뭐예요? 거두고. 어떻게 거두어요? 경음. 경음은 뭐예요? 가벼울 경, 그늘음. 어떻게 보면 가벼운 그늘. 어떤 그늘일까? 거기 밑에 해석한 것처럼 이 구름이 살짝 가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경음은 담탕한데. 담탕은 밑에 찾아놨어요, 제가. 아주 맑고 시원한 모양이니까. 사실은, 살짝 낀그 구름의 그좀 서늘서늘한 그런 기운. 해질녘의 그 서늘함이죠? 가을날 추운데 정자에 올라갈 일은 없고. 그죠? 한겨울에 추운 날 정자에 올라갈 일 없고, 여름날 올라갔는데 해질 무렵쯤 되니까 요런 상황이 되겠지요. 해는 니언 니언 넘어가고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저녁 노을 해 앞에 옅은 구름이 쫙 깔려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정자가 이렇게 보이나요? 정자 위에서 멀리 강 이렇게 바라보는 게 보이나요? 심리 평호 범영미라. 범영미라는 것은 범자는 돛대범자이긴 하지만 돛을 단배, 돛단배. 그림자 영자니까 뭐예요? 돛단배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치네. 희미하더라 이거죠. 뭐예요? 햇볕이 저쪽에서 멀리 해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아련히 강 위에 떠 있는 돛단대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오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강바닥은 어때요? 심리 평호,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물결도 일지 않는 아주 심리는 아득히 멀리까지 평평한 호수 위에는 돛칠단 돛단대의 그림자가 희미하기만 하구나. 아주 저녁 때 그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죠? 말이 호수지 사실은 물이 잔잔함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한좌옥대. 옥대라는 것은 사실은 오고로딘 누각, 누각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압구정이 저녁 햇살을 받으면 조금 멀리서 보면 금빛으로 보이지요. 그지요? 저녁 빛에 비춰서. 근데 거기에 나는 어떻게 있다고요? 한가롭게 옥대에 앉아서 기사소하니. 이 기사는 아까 그냥 기틀기라고는 했지만 기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심이 뭔고 하니 옆에 꿩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새들이 앉았을 때도 내가 아무런 무관심하게 가면은 저 꿩들은 안 날아가죠. 근데 조금 멀리 있는 거라도 내가 돌멩이라도 하나 살짝 들고서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 벌써 날아가죠. 그 마음이 기심이에요. 기심. 내가 이러고 저러고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지면 벌써 세상 돌아가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뭐니까 기사소. 기사소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뭐 해보려는 그런 일이 없으니 어떻게 보면 요 경지가 바로 물아일체. 저런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세상의 섭리대로, 섭리의 흐름에 그대로 맡겨둔 채.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옆에 있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아주 소중하게 볼 거고 모든 생명체가 다 생명체로 보이는 거지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밑에 줄에 써 있어요. 다시 그 줄을 해석하면 한가롭게 옥대에 앉아서 기사가 적으니 일강구로 근인비를. 근인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사람 가까이서 날아오르네. 날고 있네. 뭐지요? 손에 닿을 듯이 내 손앞에서 날아다녀요. 어디에? 일강구로. 이 갈매기와 백로, 회오라기들은 일강은 뭐예요? 온 강에. 한 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강 전체 일색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말은 강 한 줄기지만 강에 이렇게 많은 새들이 사람 가까이 가까이도 겁도 없이 나르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잡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내가 그냥 하나의 사람인 물체를 그냥 보는 거지. 이 새들이, 그죠? 자기를 해칠 존재로 안 보고. 그 해칠려는 그런 마음속에 가진 것을 기심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굉장히 어디에 매이거나 묶이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지요. 아주 한가롭게 누기 압구정에 탁 앉아가지고. 압구정이라는 게 그런 압자가 이게 친할 압자지요. 친하게 지낸다. 굿자는 갈매기 굿자니까 뭐예요? 새들과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정겨다. 그게 압구정이에요. 여기 반구정은 뭐지요? 그럼 짝할 반자. 우리 놀 때 너는 내 짝이야 이렇게 하고 놀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는 반구정이라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문산에 있잖아요. 그거는 갈매기와 짝을 삼는다. 그런 정자예요. 근데 여기는 압구정이니까 갈매기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정자.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기사소한 사람. 기심이 적은 사람. 더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
뭐한 무슨 욕심이요? 새를 잡아먹을 욕심이 없는 사람. 자, 한번 읽어보시죠. 경음 탐탕 수잔조하고 경음 탐탕 수잔조하고 심리평호 법령미람 심리평호 한자 옥대 기사소하니 한자 옥대 기사소하니 일강 구로 근인비를 일강 경음 탐탕 수잔조하고 경음 탐탕 수잔조하고 심리평호 법령미람 심리평호 법령미람 한자 옥대 기사소하니 한자 옥대 기사소하니 일강 구로 근인비를 일강 구로 가자지.